안녕하세요. 재미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산 약속 따라서 산에 왔더니 엄청 힘드네요. 하산 약초가 혼자 산에 다니면서 약초 촬영으로 다닌 뒤 오랜만에 제가 따라와갖고 이렇게 촬영 좀 해주려 했더만 엄청 힘드네요. 일렬초가 아주 깊은 산에만 이렇게 남게 힘드네요. 일렬초는 아주 높은 산 꼴착에 바위가 이렇게 난답니다. 화상나초가요, 일렬초가 향암 효과에 좋대요. 그래서 같이 좀 도와주려고 왔더만, 아이고, 그냥 어떻게 힘든지 죽겠네요. 요 일렬초가요, 100g에 한 5-6만원 된가 봐요. 근데 아예 없어갖고, 100g 캥이는 뭐, 아예 못 얻었네요. 뭐, 이것을 이대로 놔둬야지. 또, 씨가 번지지. 이걸 또 캐보면 안 된답니다. 너무 없죠, 예? 저는 강물로 호랑이 잡으러 댕긴데요. 산으로 온게 호랑이도 없고 진짜 힘드네요. 이렇게 잘자리갖고 이렇게 크다 놓고 죽은 건 어디다 하나도 있네요. 항암 효과가 좋다 함께 모두 좀 해달라. 근데 이렇게 자라갖고 없어요. 너무 자라갖고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린다네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굵어갖고 많이 씨야 좀 해다주고. 근데 아예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흙었어요. 이제 이해해 주세요. 차라리 강에 가서 호피 찾는 게 더 쉽네요. 아이고, 산은 그냥 올라오기도 힘들고 이따 또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갈까 꿈만하네 꿈만해. 올라오기는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내려갈 일이 앞이 그냥 캄캄하네요. 전 약초 그냥 구경이나 많이 하세요. 우리 이쪽에는요 이렇게 없답니다. 강원도 쪽에는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쪽에는 너무 귀해갖고 채취할 것이 아예 없네요. 제가 우리 하산약초 멀리 뒷모습을 찍었답니다. 많이 있어? 있으면 올라갈까? 저 위에가 또 조금 있나 봐요. 저는 옹사에서 못 올라가겠네요. 다리가 안 좋아갖고. 저는 올라갈 수가 없네요. 산에 너무 재밌고 가슴이 푹 터지고 강에도 가면 재밌고 가슴이 푹 터지고 진짜 시원이 좋네요. 저같이 못 만든 양반들도
지팡이 짚고 깐다 깐다가 한번 댕기 보세요. 그러면 어느님 몸도 부드럽고 좋답니다. 하산 그거 많이 있으면 올라갈까? 우리 하산 낙수는 열심히 이렇죠 촬영하고 있네요. 제가 좀 있나봐요. 물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저는 속이 그냥 뻥 뚫리네요. 멀리 사진 찍을 게 참 재밌네요. 진짜 물 시원히 맛있으니까 이 물이 너무 맛있답니다.